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도 9월 35문 문제, 어떤 문제죠? 네, 바로 전체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에 부분, 1번이 시작되는 부분, 그 전까지, 그 앞까지 정말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1번을 읽으시면서, 아,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고, 어떤 내용의 핵심인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찾아내면서요. 그게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 역시 함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부터 봐볼게요. 물은요. is the ultimate commons. 자, 공유 자원이라는 뜻인데 commons가 되겠죠? 궁극적인 공유 자원이랍니다. 이게 뭘까요? 계속 가볼게요. once 한때요. 물 자원은 모처럼 보였어요? 경계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요, 어떤 거요? And the idea. 자, boundless 하면 경계가 없다는 거 뭐죠? 네, 끝이 없다.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And the idea of 어떤 생각이에요? 물을 보호한다는 생각은요, 뭐처럼? 아,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요, rules changes. 규칙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회 구성원들, 뭐, 사회들은요, have studied water systems. 뭐예요? 물체계, 수로체계를 공부해 왔고요. And redefined wise use. Wise use, 현명한 소비라는 것을 재규정했습니다. 뭐예요? 아, 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1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요, 에콰도르는요, 남미의 어떤 나라인데요. 어쨌든 이곳은요, has become, 뭐가 됐냐면요, 첫 번째 나라가 됐어요. 뭐에 대한 거? On earth, 지구에서요. To put the rights, 권리를 주다, put the rights, 권리를 부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권리를 부여하냐면요. 자연의 권리를 부여해요. 그리고 in its constitution, 그것의 구성에 대해서, 그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개념 자체에 뭘요? 권리를 부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우니까요. 이번에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요, 뭐예요? 에콰도르가 앞에서 했던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움직임은요, has proclaimed,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that 이하라고 주장했는데, 강들과 산들이요,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maintain their own right.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어요. 뭐할수 있는 권리? to flourish. 자, flourish 뭐죠? 네, 번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아, 우리가 자연을 그냥 자원으로 생각했는데 자연도 그들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 그리고 에콰도르는 이것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3번도 그럼 자연의 권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개발하는 겁니다. 뭐를요? 물로 물에 기반한 운송 시스템은요, will modernize. 뭐예요? 그렇죠. 현대화시킬 거예요. 뭐를? 에콰도르의 transportation, 운송수단을요. 운송수단 체계를. 자, infrastructure 하면은 도로, 항만, 이런 것 같이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더 현대화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갑자기 이거 무슨 얘기죠?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연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물을 개발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 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4번 봐볼게요.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이것에 의하면, 이 법안에 의하면요. A citizen, 시민들은요. Might file suit. File suit 한 뭐예요? 네, 맞습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On behalf of. 뭐를 대신해서요? Uninjured watershed. 강 유역. Injured 하면요, 훼손된이 더 정확하겠죠. 훼손된 강 유역을 대신해서요. File suit. 고소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Recognizing. 인식하는 거죠. That its health. 자, 여기서는 그강 유역인데 강의 건강이요. is crucial. 누구에게 중요해요? To the common good. 더. 이 사회 전반적인 선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5번은 한번더 읽어볼까요? 더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자연의 권리를요.
그리고요, are expected, 기대가 되어집니다. 뭐 하기를? To follow Ecuador's lead. 에콰도르의 선두에, 에콰도르의 그 안내를, 지시를 따르기를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1, 2, 4, 5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다시, 단어를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혹은 해석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마더텅 책 굉장히 해설이 잘 되어 있죠? 한 번 더 읽어보고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